야, 얼마 오면은 체력장이 있는데 평소 때 열심히 연습을 해야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고. 그래. 알았지? 남희석 너 일로 와봐. 네. 너 잇몸 일으키기 자신 있어? 그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랬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단 얘기야.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해봐 해봐. 자 준비해. 야. 야. 자. 잘해. 자 시간 잴게. 자 시작. 하나, 와. 둘, 셋, 넷, 다섯. 와. 야, 그 정도 못한 사람이 어딨냐? 아이고, 야, 믿는 도깨 발등 지키고 백두장도 맞들면 낫다 너.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알면서 하니 내가? 나도 잘할 수 있어. 오서방, 너는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어떻게 그걸 잘해, 네가? 뭐가 배야? 그러면 이게 배가 아니면 뭐 엉덩이가 앞으로 돌아온 거니? 이게 배가 아니야. 그럼. 아침마다 조깅을 해봐. 어. 가슴이 이렇게 흘러내려. 시키기나 해.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해봐. 자, 잘 재. 어. 시작. 야, 형아. 어? 너 어저께 집에 가니까 없더라. 어디 갔었냐? 어제 엄마 심부름 갔었어. 야, 산 두 개나 넘어갔다 왔다. 얼마나 힘들었다고. 야, 몇 번 했어? 뭐해 하다 말고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 수연이하고. 알았어, 미안해. 자, 하나. 둘. 어? 오늘 숙제 가지고 왔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뭐 몇 대 맞고 끝나지 뭐 그냥. 몇 번 했어? 숙제 얘기했잖아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다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알았어 미안해. 하나. 야 형영아. 둘. 야 너 서울에서 여자친구 있었냐? 야. 어? 생긴 걸 봐라. 이 얼굴에 여자친구 한 명 없겠니 내가? 야 몇 번 했니? 여자친구 얘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네가? 알았어 미안해. 하나. 야야 너 도시락 반찬 싸웠어? 응. 못 싸웠는데. 멸치. 진짜? 응. 아, 진짜. 네가 좋아할 거 없어. 너랑 같이 안 먹을 거야. 나랑 먹자. 야 너 도시락 반찬 못 싸웠니? 너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얘기 못 들었어? 뭐? 멸치 얘기 하자가 지금. 미안해.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자 시작. 에이 그만둬. 야야야 얘들아 오서방이 배가 나와가지고 윗몸 일으키면 못해도 제자리 멀리 뛰긴 되게 잘한다. 그지? 아니야 잘하지. 자 내가 둘 다 준비할게. 해봐. 자 나 잘해. 그럼 빨리 해. 뭐야 이거? 주전에서 뛰면 어떻게 해? 빨리 해. 빨리 뛰어. 하나 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안 해 지금? 잘 뛴다고 했더니. 빨리. 나 안 뛰었니? 그래. 왜? 안 뛰어. 왜? 조심해. 둘, 셋. 잘. 얘네들이 뛰었니? 걸렸다. 야.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중대한 발표를 하겠어. 뭔데? 놀래지 마. 이게 전학인데 봉숭아 학당에 내가 기증할 거야 이거. 어? 이거 너희들은 처음 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를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걸 잘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배우라고. 알았지? 제일 먼저 이걸 막 돌려. 한참 막 돌리고 나서 수화기를 딱 들면은 교환이 나온다고. 그럼 교환을 대고 차근차근하게 자기 한번 들어갈게요. 오케이. 웃어봐. 나 좀 이따 전화 통화 쓰자. 왜 그래? 어떡해요? 어제 아빠가요 선물로 사준 만년필이 없어졌어요. 아, 잘 찾아봐 있겠지. 찾아봐. 아니 없어졌어요. 야 너 누구 의심난 사람 없어? 아니요 봉숭아학당에 제가 제일 먼저 와서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의심사가 왔는데요. 저 다음으로 오서방 아저씨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내가 그래 안 훔쳤어. 훔쳤어? 안 훔쳤는데. 야 잘 찾아봐. 아니요 맞아요. 제가요 잠시 밖에 나갔다가 와서요 필통을 딱 열고서요 이렇게 연필을 끊으려고 딱 꺼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필을 훔쳐간 건 오서방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만년필이죠. 여기 있네. 찾았네. 오서방. 아 미안해 오서방. 미안해 우리가 몰랐다. 미안해. 오서방 왔어. 전해보신다 선생님. 왜 울어?
애들 나르고 심하잖아요. 나한테 고소할 거야 내가. 왜? 이자를 받아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그리고 여기다 선생님 저 백목 놔두는 거 누구 알게 자꾸 훔쳐가니? 이거 뭐 쓸 데 있다고 자꾸 훔쳐가고 그래? 어? 갖고 가 이 갖고 와 바로. 나 안 훔쳤어. 나 안 훔쳤다니까. 갖고 와. 뭘 그러고 이런 걸 왜 자꾸 갖고 가는 거야? 어? 학교 다니기 싫어? 저요 주말에 억울해가지고 지금 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 오소방 너 지금 월사금이 2년치가 빌렸어요. 너 요번 달까지 안 내면 진짜 못 다녀. 할 수 없이 너 잘라야 돼. 아이고 그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선생님은. 아이고 1년치 안 내도 나를 자를 수가 없어. 왜냐면 네. 봉수동 봉수학당에서 웃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못 잘려. 누가 있냐? 내가 있잖아. 지금 맹구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져? 맹구가 그동안 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졌어. 옛날 맹구가 아니야. 맹구야 너만 똑똑해지고 난 아직도 이렇게 해벨레. 걱정하지 마라. 선천적으로 안 되는 거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어. 그래서 말이야 후진국이 이 개발 대상국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될 수 있을 거야. 몰라 네가 그런 얘기하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지만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뱅구야 어.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뽕 한번 해볼까? 그럴까? 그래 뱅구야 오소봐 뱅구야 야 이거 안 다쳤냐? 뭐야 괜찮아? 야 그렇게 세게 밀면 어떡하니? 정신이 돌아왔나 봐요. 아 정말 신경질 나게 정말 그렇게 세게 밀 거야? 미안해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래. 어서 봐. 야 어떤 게 제정신이고 네. 어떤 게 제정신이 아닌지는 방과 후에 끝나고 둘이서 하고 들어서 앉아 소파게. 네. 오랜만에 좀 시끄럽게. 자 오늘은. 아이. 너 선생님하고 다짐했잖아. 이제 정신 차리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학교 왔으면 책보 풀르고. 풀려줘.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저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개별 면담을 좀 해보겠어요. 이거는 저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는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집안 생활 또 그 성적 문제 같은 거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 누가 먼저 할까? 선생님. 응, 봉지. 면담. 아 면담은 개별적인 면담과 그리고 뭐냐 단체적인 면담을 두 종류로 나누면서 대표적인 면담으로서는 고려시대 때 서희가 강동 육주를 거란족 장군과 단판을 지으면서 얻어낸 면담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과 하고자 하는 면담도 개별적인 면담이면서 단체적인 면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네 것만 해라. 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고민 선생님. 엄청 해. 전 정말 고민이 있어요. 뭐야?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집에 갈 때 되면 자꾸 남자들이 쫓아오고 말 시키고 선물 주고 데이트하자 그래요. 어떡하면 좋죠? 엄청해. 네? 이거 지금 저 면담하는 시간이지 자꾸 다는 시간이니? 너 왜 그래? 선생님. 오케이. 전 진짜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결혼을 맘먹고요. 한 3년 넘게 펜팔로 사귀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얼굴 한번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고 서로 얼굴을 모르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요. 결심 끝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에이, 그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조금의 그 이제 비밀도 있고 베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네 얼굴을 보내갖고 그 되겠니? 아니에요 선생님. 제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요. 선생님 사진을 보냈어요. 선생님 고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도령을 떠나보내고 변사또의 수청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도련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고민했던 춘향의 언니. 아 생각난다. 성춘향 야라향향 야라향향 향향. 저도요 고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성은 로브요 이름은 탱이에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밤이나 지나 생각하는 로댕, 고민하는 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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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댕! 뭐 안 해, 왜? 뭐 해지, 이거? 로댕! 해지. 그 안에 뚜구뚜구뚜구뚜구 땡깽, 이거 아니야. 그거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래? 그럼 해봐. 로댕, 로댕, 아, 로댕! 알았어. 오뎅, 오뎅, 아, 오뎅! 한나니, 아, 진짜 고민을 얘기해. 무슨 성춘향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진짜 고민을 얘기해봐.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못하겠어요. 애들 귀 좀 막고 눈 좀 감게 해주세요. 그래, 뭐 사실 뭐 사춘기 고문인가 본데. 저 니들 저 현 저기 뭐 갓난이 프라이버셔 있으니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프라이버셔 어디서 갖춰봐. 네. 맹구도 고개 숙이고. 네. 얘기해봐. 선생님, 졸리면 하품이 나오고요. 하품이 나오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배부르면 졸리고요. 운동을 조금만 하면 발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고민? 야, 다 일어나. 고민도 아니다, 고민도 아니야. 일어나. 자냐? 애들 봐라. 졸리니까 자잖아. 이건 생리적인. 일어나, 일어나. 먹읍시오. 자, 맹고. 뭐 그동안 뭐 쌓인 고민 같은 거 한번 얘기해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예, 선생님. 애들 앞에서 프라이가 뽀기기 때문에 애들 코하고 입 좀 막게 해주세요. 코하고 입 막으면 죽으랬어. 그냥 얘기해, 그냥 얘기해도 돼. 예. 선생님, 요즘 저는 참 이상하고 괴로워요. 뭔데? 예, 요즘요. 졸음이 오면은 왜 발냄새가 나올까요? 그리고요, 운동을 하면 배가 부르고요, 눈물이 조금 하면은 하품 냄새가 나와요. 앉아. 앉아, 앉아. 선생님! 네. 저희 집에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왜, 아버님 사업이 좀 안 좋으시냐? 그게 아니고요. 새로 산 모터포트에 시동이 안 걸리고요. 정원 연못에 비단잉어가 먹이를 안 먹어요. 그리고요, 정원사 김씨 아저씨가 집을 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40명밖에 없어요. 선생님, 외로워요. 야, 하여탈. 네. 앉아. 선생님. 그래, 수연이. 저는요, 요새 건망증이 심해서 큰일 났어요, 진짜. 어? 어느 정도냐? 아니, 버스를 딱 타면요. 토큰을 내야 될지 돈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양말을 딱 신으려고 그러면은요, 왼쪽 발부터 신어야 될지 오른쪽 발부터 신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빨을 딱 닦으려고 보면은 왼쪽부터 닦아야 될지 오른쪽부터 닦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건망증이야? 그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가 뭐야,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스톱. 오라이 아니지, 오라이. 선생님, 너 왜 오늘따라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냐?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 대사를 많이 주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많이 하게끔 협조해준 어서방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맹구가 없을 때 내가 개그맨 인기 차트 20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나 그때 인기 좋았습니다. 맹구 안 나올 때 나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는데 계속 안 나왔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가지고 대사 없이 여기를 쭈그리고 앉아있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양은경!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다고. 예? 지금도 네가 대사가 제일 많어. 저의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제. 자, 맹구, 오래간만에 우리 학당 왜 그래? 양은경이, 너 정말 내가 없는 사이에 대사 많이 길어졌다.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명심해라. 아, 그래. 저 맹구가 그동안 저 학당 떠나서 있는 동안 뭐 그런 고민 같은 거 좀 있었을 거 아니야? 탁 터놓고 얘기해봐. 네, 네, 네. 얘기해봐. 예. 장난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요. 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뭔데? 아빠 앞에서 짝짝,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런 거 알죠?
엄마 앞에서 짝짤을 해야지 되나요? 아빠 앞에서 꿍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이거 솔직히 말하겠는데 내가 이 그동안 말이야 이런 봉숭아학당을 갖다 지도하면서 오, 오서방! 에? 중국집이냐고? 아니. 내 오서방이 이상하게 뭐 두구두구하다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 이런 거 하질 않나. 양홍경이 사투리 써가면서 간난이 또 같이 들치고 수윤이 거기다가 이제 매우까지 가세했으니 진짜 선생님이 고민이다. 내 니네한테 고민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고민이야 고민. 야, 맹구 좀 잘해 앞으로. 맹구야! 맹구야! 아니 이것들이 정말 야! 아니 그러니까요! 아, 나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거야? 야, 야, 그건 내 거야. 야, 너도 쓰러져. 알았어. 아, 나 이것들은 정말 끓는다 끓어. 올려주세요.